안녕하세요. 가온카 TV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1년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가속운전 처벌이 강화되어 초가속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로법이 개정되어 초가속운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운전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물론 고정식과 이동시 단속 카메라에 찍힌 초가속 차량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대폭 강력해진 초가속 운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겁이 날 정도로 가속하는 차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가속 운행은 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불러옵니다. 도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속 단속은 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일반 사고 사망률로 14배나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를 포함해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도 가속 운전을 하지 않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초과 운행 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규정속도보다 100km 이상 과속하는 초과속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진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는 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속 운전을 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한속도를 80km 초과하면 3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제한속도를 100km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50km 도로에서 130km 달리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150km로 달리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속도 위반에 적발하는 가속 단속 카메라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정식 단속 카메라. 속도 제한 표지판과 함께 도로에 매달려 있어서 육안으로 쉽게 확인이 됩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과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도로에 20에서 30m 간격의 두 센서를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고 과속 측정 시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둘째, 이동식 단속 카메라. 레이저를 통해 전 차선의 속도를 측정하며 일정 구간에서 다양한 부스를 놓고 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측정하기 때문에 카메라 사정권 안에 있는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간 단속 카메라. 일정 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통과한 시간과 거리를 측정해
가속 여부를 측정합니다. 전 구간에서의 가속 운전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간 단속 카메라는 2007년 12월 20일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전 가속 단속 기준은 위반 속도가 60km 초과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만 받으면 되었고 형사처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80km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 즉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위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초과속 운행 시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을 했지만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형사처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약식 기소를 하겠지만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습, 초과속 운전자는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하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모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지켜주시고 안전운행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의 요점은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km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아닌 벌금형에 해당되며 초과속 운전 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 되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된다면 생계를 잃을 수도 있으니 제한속도로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빨리 가려다가 영원히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